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수채화 고무나무와 루비 고무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. 수채화 고무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비슷한 루비 고무나무를 사고 싶어서 샀어요. 이 지금 새 잎들은 제가 구입하고 나서 얘들이 자라 나온 거고요. 수채화 고무나무 옆에서 루비 고무나무를 키웠더니 이렇게 수채화 고무나무와 똑같이 빨간색이 없이 수채화 고무나무처럼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급히 햇빛 가까이로 왔지만 이 나온 것도 또 이렇게 됐고요. 아마도 주변에 키가 낮고 작으니까 주변에 큰 식물들에 가려서 햇빛이 별로 없이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. 가까이 놓고 같이 비교하려고. 얘가 수채화 고무나무고요. 얘는 루비 고무나무인데 햇빛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죠. 제 발이 나오네요. 수채화 고무나무에 저렴한 거 갖고 싶은 건 많고 저렴한 걸 사다 보니까 항상 이런데 얘들이 이렇게 상한 거는 결국 시간 지나면 얘들이 잘 자라면 다 잘라버릴 거고요. 근데 아쉬운 건이 루비 고무나무가 좀더 햇빛이 잘 받는 곳으로 옮겨야겠어요. 루비 고무나무를 저렴한 수채화 고무나무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한번 여러분들도 루비 고무나무 이렇게 붉은색을 띄우려면 좀더 햇빛 가까이 갖다 놓으라고 그 위치에 하라고 얘기하려고 저의 이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